네, 에버 스타리그 대망의 결승전 마지막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최현성이 2시였고요. 노란색 그리고 이면의 진영은 8시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한 가지 그 이 4경기는 그 경기 끝난 다음에 하도 그 좀 흥분한 상태라 갖고 미처 생각을 못 하다가 좀 이따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글쎄요, 이명환 선수가 미네랄 50이 있었을까요? 그 SCB가 좀 한참 채취를 했으니까 50 정도는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이명환 선수가 미네랄 50이 없어갖고 SCB를 생산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최현성 선수가 굳이 지지를 칠 필요가 없었죠. 네. 건물을 몽땅 띄워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날려서 그중 하나만 살아남으면 무승부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최현성 선수가 이제 심리적으로 내가 졌어, 예,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지를 팍, 예, 친 거였을지 모릅니다만, 글쎄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네요. 네, 자, 최현성 뒤쪽에 서플라이 디포 짓고 이면은 문제가 되는 뒷 언덕으로 올라가는 곳에 역시 건물 짓습니다. 네, 일단은 이면 선수 4차전과 같은 어떤 뭐 도박적인 플레이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는 예, 전진배럭을 일단 뭐 할 수는 있겠네요. 네, 바르게 정찰 가고 있는 최현성이에요. 자, 에버스타리그, 자, 빛나는 결승전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예,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1차전과 마찬가지로 투스타 레이스를 또 가느냐, 예, 이게 문제가 되겠죠. 네. 야, 예, 최현성 선수가 그 2전판에 좀 호되게 당해가지고 예, 좀 예, 일꾼 정찰도 엄청 빨리 들어가고요. 지금 네. 같은 경우는 최현성 선수가 계속 줄곧 보여왔던 선 리파이너리를 안 하고 예, 서플라이 디포 이후에 베럭스를 지었습니다. 네. 그 정찰 전에 정보전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최현성. 그래서 2대2까지 왔고, 자, 에버 스타리그 마지막 경기입니다. 야, 참 테란데 테란전 재밌죠? 네. 예, 이런 선수들이 하면은 5경기에도 5경기 다 재밌어요. 그럼요. 자, 베럭스 올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 상태로 와서는 임현 선수도 역시 어떤 도박적인 승부를 뭐 마지막 경기 걸기보다는 임현 선수, 최현성 선수가 워낙 조심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예, 그냥 정상적인 힘싸움 형태로 가는데, 문제는 예, 자신의 의도대로 난전을 가져가야 됩니다. 네. 자, 이제 팩토리 타이밍 왔고, 이면도 마찬가지 보라색 이면입니다. 나를 새롭게 만드는 휴대폰 에버! 에버 스타리그 결승전! 최종전이에요. 2대2! 야, 뒤쪽 절대 혹시나 하는 작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입구 쪽 좁히고 있죠. 최현성. 자, 이제부터 슬슬 뭔가 좀, 슬슬 이제 뭐. 저 SCB를 일단 없애고 나서 뭔가를 할 생각인가요? 네. 자, 밖으로 나갔고. 팩토리 두 개째 최현성. 일단 투 팩토리 가고 있고요. 이명 선수는 또 투스타 레이스를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팩토리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다른 건물 좀 안 짓고 있는데. 분위기가. 투스타죠? 아, 네. 그런 것 같네요. 일꾼 두 기가. 그렇죠? 야, 자, 이면 오늘. 네. 자, 두배락 플레이 이후에는 같은 빌드나, 초반에 네, 같은 빌드로 나가요. 그 원래 예상하기를 뭐, 중장기 전에 힘싸움 형태로 갔을 때 이제 많은, 예, 분들이 이제 최현성 선수의 우세를 점쳤는데, 힘싸움으로 가더라도, 예, 혼전 형태로 가면 임현 선수 밀릴 게 없다는 거죠. 네. 이번에 SCB가 뒤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결국 봐야죠, 최현성. 아, 지금, 예, 지금 SCB가 봤을까요? 프로브 같으면 분명 봤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최현성 선수 일꾼이 지나가면서 저거 봤을지 아슬아슬한 것 같네요. 네, 들어가면 볼 것 같은데요. 예, 뭐 들어가면 보겠네요. 예, 근데 이명현 선수가 머리니 있기 때문에 예, 좀 조기에 잡을 수도 있죠, 이 SCB를. 네, 최현성 입장에서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시달렸던 두 서포트예요. 이건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안쪽 들어가도 봐야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건 이 정도면, 예. 이 정도면 어떻죠? 이거는 예, 이명현 선수의 약간의 미스였죠. 왜냐하면 최현성 선수 SCB가 지나가는 걸 임현 선수의 SCB하고 좀 스쳤기 때문에 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진작 뽑아놨었던 병력을 보내갖고, 예, 이거 발견하기 좀, 어차피 베럭스가 보니까. 귀엽군요. 근데 뭐 어차피, 예, 지금 오늘 임현 선수가 투스타 포트, 정석적으로 연결 펼칠 때 투스타 포트 다 보여주고 했죠. 네. 보여줘도, 예, 못 맞게 하는 작전 준비해 온 겁니다, 임현은. 예, 물론 머큐리에서는, 예, 안 보여주고 많은 피해를 줬긴 네.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면 역시 베럭스 상대편의 본진 꼼꼼하게 보고 있고요. 벌처 4기 움직입니다. 최현성 노란색. 네, 건물로 벌처의 어떤 러쉬를 임현 선수가 지금 막고 있고요. 네.
자, 투팩과 투스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예, 아머리라든가 아, 예, 미사일 터렛으로 일단은 막을 수 있죠. 네. 자, 루이스 생산 들어갔고 크로킹까지. 자, 초반 빌드는 이미 한 거의 일관되고 있어요. 최용성도 마찬가지고. 오. 자, 입구 한번 던져 들어갑니까? 예, 이거는 서플라이 디포 하나 잘하면 파괴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독자가 예. 꽤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서플라이 디포가 파괴만 되면 레이스 공격 무시하고 들어가서 그럼요. 네, 피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순식간에 밀릴 수 있습니다. 저 서플라이 디포, 어? 아, 서플라이 디포를 고치러 나오면, 고치러 나온 SCB는 족족 그 이 벌처에게 그 잡힐 어? 것이기 때문에 서플라이 디포를 계속 때리는 게 지금 나보였는데 말이죠. 네. 최현서 뺄 때가 아니고. 아, 역 스타포트네요. 네, 결국 빼고 있는데 최현서. 그러면서 언덕 뒤쪽에서 스타포트 두 개 짓고 있어요. 글쎄요, 지금 애도란 곳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 스파이더 마인이겠죠. 네, 스파이더 마인으로 일단 상대 입구 지상 병력이 진출을 예, 봉쇄를 하고요. 네. 자, 입구 쪽을 좀 두드리는 듯 하다가 끝까지 거기서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투스타 대 투스타. 자, 같이 가고 있거든요, 최현성. 예, 뭐, 이묘한, 그러면은 드랍십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테란 대 테란전에서 레이스. 예, 이런 그 새로운 그, 뭐,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철진한 전략을 다시금 이렇게, 대세로 예, 만든 건 최현성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최현성 선수, 그 레퀴엠에서 이윤열 선수와 경기할 때도 상대의 기습적인 레이스에 흔들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예, 그 자존심 때문인지 네. 오히려 레이스를 뽑아갖고 경기를 네. 역전했었는데 일단, 지금도 예, 레이스를 쫓아가요. 일단 투스타 레이스로 지금 뭐 임유한 선수가 크게 이득 본 건 없는 상태고 거기에다 최현수 선수의 영레이스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뒤로 한번 비행 돌아보면 볼 수 있을. 아, 이거 봤죠? 야, 이거는 영레이스 예. 봤어요. 이건 임유한 선수에게 예, 그죠? 아주 예. 네. 클로킹 딱 개발하고 있는 걸 또 확인했죠. 자, 머리 뭐 근처에 있는 것은 잡아주고. 자, 상대편의 다음 작전을 봤습니다, 이묘한. 자, 이곳은, 무역전치관 위에 있는 자동차 업장인데, 많은 분들이 야외에서 보고 계세요. 저기서 보는 것도 좀 추운 것만, 예, 뭐. 경기가 이렇게 예, 나오면 안 추우실 것 같아요. 참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벌처의 네, 최현수 예. 선수의 벌처의 스파이더 마인으로 일단, 네, 입구가 좀 막혀있는 상태인데 지금 임유한 선수는 어떤 지상으로의 진출보다는 탱크의 어떤 공격은 드랍십을 통해서 지금 공격하려는 의도고요. 네, 레이스는 꾸준히 뽑습니다. 야, 이거는 예, 임유한 선수가 투 스타포트를 지은 것을 보고 스타포트가 완성되기 전에 예, 스타포트 지어서 레이스 쫓아가면 모를까. 임유한 선수는 이미 레이스 막 두기 세기 이렇게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그때에서 스타포트 짓고 쫓아간 거거든요. 그러면 쫓아가더라도 레이스 수에서 역전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그럼요. 아, 스파이더 마인으로 지나가는 걸 지금 확인했거든요, 최현성. 자, 네. 드랍십 작전이라는 걸 봤어요, 최현성. 자, 레이스의 호야에 가거든요. 자, 상대편의 드랍십 공격에 최현성은 어떤 반응을 할지. 예, 지금 레이스가 예, 몇 개 안 나와서 지금 잡으러 안 가는 건가요? 네. 잡으러 가죠, 지금 최현성 선수. 최현성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예, 열대 쪽 움직이죠. 레이스 다섯 개 정도 보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예, 그 빗나갔어요. 예, 못 찾았죠. 네, 드랍십은 이미 자취를 감췄어요. 아홉 시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 아,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두 선수 예. 모두 다 팽팽합니다 지금. 최현성 스타포트를 오히려 늘렸어요 지금. 네. 예, 멀티는 늦추고 있고요. 자, 최현성이 원래 그 화면을 절반 이상 주도없는 레이스의 수로 상대편 압도하는 그런 선수거든요. 한번 뽑았다 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이렇게 팽팽한 가운데 10시 가스 멀티 예, 내지 5시 가스 멀티를 누가 먼저 안전에 가져가느냐 예, 확보하느냐가 지금 관건입니다. 네. 언덕 뒤쪽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최현성은 아직까지 병력에 집중하고 있어요. 네, 근데 최현성 선수가 멀티 가져가네요 먼저. 네. 그러네요. 5시 쪽. 그냥 이거. 뭡니까 이거? 그냥 들어왔어요 최현성. 야, 저 이거는 예, 순간적으로 말문이 네. 막히는 상황이에요. 자, 거기를 자, 그럼 대문을 열어줬어, 이면 대문을 열어줬어. 야, 이거는 굉장히 급해요, 굉장히 급해. 네, SCB 뒤로 도망갔으니까. 네, 네 1분은 도망갔죠. 네. 워낙 다 급해서 지금 드랍십에 또 SCB 태웠고, 문제는 이렇게 시간 끌고 있으면서 지금, 예, 5시 멀티를 가져간다는 게 크거든요. 네. 자, 그리고 최현성의 병력들이 이면의 지상 병력을 집에서 오는데, 야, 레이스 전략이 비슷하죠, 지금. 터렛도 있어요, 터렛도 있어요. 그렇게도 필요 없어요. 야, 예, 겨우.
겨우 3스타 만들어갖고. 자, 다시 싸웁니까? 다시 싸워, 다시 싸워. 싸울 때가 아니죠? 자, 일단 누가 싸워? 여기서 누가 이겼지? 어, 최연성 선수 괜히 왜? 아, 이거 싸우면 안 되죠, 이럴 때는! 최연성 두 개, 한 개! 지금, 예, 받은 만큼 그, 또 되돌려졌죠, 임현 네. 선수가. 자, 그리고 다 격쳤어요. 자, 임현. 근데, 지금은 벌채에 의해서 피해받은 것보다 최연성 선수의 레이스 다이는 게 더 큽니다. 네, 아, 그죠, 예. 아, 다시 한 번 더 들었어요? 예. 최연성 선수는 임현 선수보다 멀, 아, 예, 예. 일단 뭐, 그쵸, 예, 예. 좀 손해 본 걸 좀 만회를 해야겠죠, 저런 식으로. 네, 근데 벌채 단 두 개, 어? 왜 마주 안, 네, 왜 마주 안 잡죠? 그, 임현 선수가 방금 어, 최연성 예. 선수의 레이스를 다 잡았지만. 예, 왜 마주 안 잡는지 벌쳐도 다섯 시 멀티를 허용한다면 그 이상의 레이스를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자원투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최연성에게. 자원은 곧다 유닛으로 오거든요. 아, 예, 최연성 선수가 임현 선수보다, 예, 멀티도 훨씬, 훨씬 늦게 하면서 그 대가로 3스타를 돌려서 레이스 숫자를 맞춘 거였거든요. 아, 그런데 그 레이스가 전멸하면은, 야, 그건, 예, 너무, 너무 아픕니다. 네, 그러니까 최연성 5시라도 뭐, 5시라도 예.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큰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레이스 벌처를 임현 선수가 예, 운영할 시점인데, 예, 지상으로의 어떤 게릴라전을 임현 선수가 또 펼쳐줄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최연성, 최연성이 믿을 건 5시입니다. 5시만은 필요 없이 돌려야 돼요, 예, 최연성. 아, 임현 선수 늦어요. 이러면 멀티. 자신도 따라가야 되죠. 네, 10시 예, 그렇죠. 전진에 있는 10시 중앙 쪽. 예, 테란 대 테란전에서는 내가 미리 멀티해가지고 미네랄 얼만큼 더 먹었어. 이거는 아주 예, 큰 거는 아닙니다. 개수의 양이 더 중요해요. 네. 근데 거기다 예, 멀티를 이미 더 빨리 가져갔죠, 최연소 선수가. 네. 아, 이미 언덕, 언덕 뒤쪽은 가져갔습니다만은 이제 개수 기지는 이제 예, 완성되면 곧 가져갈 거고요. 멀티 자체는 이미 선수가 빨랐죠. 네. 아, 또 다시 치러옵니까? 다시 들어옵니다. 아, 아 이번에 그렇죠. 나갔어요. 지금 임현 아, 선수는 지상 유닛 생산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레이스에 의존해서 안 돼요. 자, 그래서 아 탱크까지 나와서 네, 기동성 좀 벌처에 계속적으로 휘둘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최연성은 임현의 전력을 계속 약화시켜야 되고요. 두 군데 돌립니다. 이제 두 네. 군데 돌아갈 거 임현은 5시 가스 멀티가 최연성 선수가 빨랐다는 게 조금 네, 임현 선수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같은 멀티의 상황이라면 물량의 최연성 선수에게 힘이 실리는 것이 사실이죠. 어? 아, 이곳을 돌리면 최연성 상당히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아, 최연성도 같이 늘리죠. 아, 역시 예, 최연성 선수. 아, 참 자, 급하지 않게 한 군데 확장기지를 넓혀 가는데 자, 드랍식 뒤쪽으로 떨어질 준비, 임현. 네, 다섯 시쯤. 레이스 호이아에 지금, 예, 투탱크가 들어가 갔겠죠. 네. 최연성도 레이스는 많아요. 이제 다시 네. 뽑았거든요. 더 많네요. 네. 네, 지금 상태에서는, 아, 네. 예, 최연성 선수의 확장 능력이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네, 또 들어가죠, 최연성. 자, 이렇게 휘둘리면 확장 기지 수. 아, 예, 거기다가 개수 채취하고 있는, 예, 일꾼들만 노려갖고, 예, 집중적으로 노려서 일단 또 다 잡았죠. 네. 예, 가뜩이나 지금 임현 선수는 이제는 그 두 개수를 채취하고 있습니다만 한동안 아... 한 군데서만 개수 채취하면서 레이스에다가 골리앗에다가 탱크까지 뽑았는데 지금 5시 쪽에 저 병력으로 예, 이곳의 타격이 성공을 못 거두면 중앙 쪽에다 가스 멀티 내주는 셈이 되고요. 네. 지금 상황이 임현 선수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을 타격을 주면 되거든요. 자, 덜에 둘 짓고 자, 레이스까지 어느 정도 있고 예, 아, 여기 마지막으로 최연성 선수의 예, 벌처가 또 수비하러 가죠. 네, 그렇죠. 예, 탱크 한 기만 잡으면 되거든요. 일정한 피해를 감수하고요. 아, 그럼요. 이제 최연성도 중앙 쪽 전진 기지가 있어요. 아, 이건 예, 또 모르겠는데요. 이거. 네, 두 개스 체제 돌아갑니다. 네, 본진 빼고 지금 스파이더 마인을 곳곳에 심어놓은 것도 보더라도 예, 미래협상의 전체적인 경기 시야가 최연성 선수가 훨씬 넓습니다. 그렇죠. 예. 맵을 넓게 보고 있고, 예, 거기다가, 물론 뭐 멀티에 수는, 예, 자원 캐는 그 곳에 수는 같습니다만, 최연성 선수는 전부 네. S 멀티거든요. 네. 결국 드랍십 작전으로 임현 선수가 체제를 전환하네요. 네. 멀티 두 게스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현 뭔가 타격을 줘야 네. 되거든요. 게스 차가 벌어져요. 지금은 올리레이스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드랍십을 통한 탱크 골리앗 드랍 작전으로 임현 선수를 가야 됩니다. 최연성 선수의 자원줄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최연성도 이제 상대편의 타격 주기 위해서 본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벌처마그 탱크도 갑니다. 중요한 건 그 드랍십을 통한 난전이 먼저냐 아니면 최연소 선수의 물량이 먼저냐인데 최연소 선수의 물량도 터질 때가 됐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면 선수도 움직이 바빠지거든요. 최종전 5경기예요. 아 병력들 계속 늘어나고 있어. 최연서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최연서이고요. 이면은 세 번째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 드랍십 생산을 통한 견제보다 최연서 선수가 지금 팩토리 급속도로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본 이 정도면 괜찮다는 네. 거거든요. 최연서 선수의 본진의 팩토리가 지금 최연성 본진 볼 수 있습니까? 아 이제 늘리고 있네요. 네 지금 늘리고 있죠. 그러면 자원 이렇게 먹고 팩토리 늘리면 다 탱크 되고 다 벌쳐 되고 다 유닛 되거든요. 네, 이면도 마찬가지 세 개째. 자 게스 멀티에서 차이가 납니다. 게스 멀티에서 아 꽤 많은 병력 10시 쪽 하거든요. 예, 먼저 탱크. 예, 일단 소강 상태를 예, 지나서 아, 최연성 선수가 먼저 칼을 뽑았어요. 뒤쪽에서 타격이 가능하죠. 네. 이면 선수 위기입니다. 여기다 보면 탱크 게스 기지 두 개 다 놓쳐요. 여기 아. 이러면 이면 예 최연성 선수가 여기저기 마인을 매설해 놓고 예 맵을 넓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좀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임현 선수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자 1경기는 반대로 여기다 치고 들어갑니다. 예, 두 곳에 최연서 선수의 가스멀티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탱크는 4기가 맥스에서 4기 SB가 앞에서 막아주고 있고 그래서 임현의 중앙 돌파 작전은 당분간 막혔어요. 하지만 뒤타격은 유효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예 예. 와 어쨌거나 그 예, 이 어떤 수세적인 상태에서 동시에 두 곳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건 피해를 동반하죠. 아 예. 근데 지금 점차적으로 어두운 상태거든요. 임현 선수 가스 채취 전혀 안 되죠. 본질에서 밖에 네.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자 최연석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자원줄을 끊기면 임현 선수가 병력 움직이거든요. 네, 현재 분위기는 너무나도 최연석 선수에게 유리한 상태고 아, 네. 하지만 예. 이 분위기를 이 불리함을 어쨌든 5시 쪽은 견제를 계속해주고 있는데 지금 가스 채취는 견제 못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임현 선수 5시 치고 5시에 자리 잡겠다는 겁니까? 5시 쪽으로 주력 병력 이동하고 있거든요. 이면 네 어떻게 해서든지 똑같이 중앙 쪽에 가스멀티 견제해줘야 됩니다. 네. 임현 선수 예, 예. 아무래도 이쪽을 예, 장악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예, 레이스가 제일 많지만 지상력도 어? 많거든요. 자 만납니까? 만납니까? 제일 중요한 싸움이에요. 4시 쪽 마지막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레이스는 자 여기서 최연성이 이번 싸움에서 이기는 분위기 아래쪽 내려오고 있죠. 야 예 최연성 막았어요. 자 밀립니다. 이면 뒤에 다섯 시타면서 이면 선수가 패퇴합니다. 아 밀어내는 최연성. 아 그래도 어느 정도 대등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임현 선수가 자리 잡았어야 되는데 네. 결국 멀티 견제 못했죠. 이면은 게스기지가 이제 없고 자신의 미니를 뒤쪽을 다시 수복하지 않는다면 이면 선수는 게스기지 없는 상태에서 최연성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최연성 선수는 지금 예, 자신의 특기를 또 한번 발휘할 때입니다. 구치기 네. 예, 지금은 꽤 유리하거든요. 최연성 선수가 아 거기에 지상 병력과 공중 병력까지 다수의 병력이 움직이고 있는 최연성 아 네. 임현 선수가 예,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예, 타결해야 될까요? 여기 버틸 수 있습니까? 예, 최연성 선수 야, 또 승기 잡으니까 레이스를 안 움직이는데 발키리가 4개 있어요. 아, 네. 오지도 않는 레이스를 대비하고 있는 이면 병력 숫자가 이미 최연성 선수가 훨씬 많습니다. 네, 레이스를 상대하지 않을 건데 여기 멀티 날리면 승부수죠. 그럼요. 이면은 완전히 막힙니다. 이면 완전히 막혀요. 아 필요없는 발키리. 그런데 핵심적인 게스그리 자원도 못 끼고 있습니다. 여기 커맨센터가 있는지 없는 너무나 차이가 나죠. 야, 뚫렸습니다. 예, 역시 예. 최연성 밀어붙이기. 이제 최연성 결국 레이스만 잡아내네요. 예, 이번 경기는 의미가 큰데요. 네, 지금 최연성 선수 레이스 코트로 안 하죠. 예, 자신의 장기인 힘과 물량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 초반에 보여준 임유한 선수의 장기까지 흡수해서 말이죠. 예, 어차피 예. 이 발키리가 내 탱크를 공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대세는 결정났다 이거예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결제체 국치기 면접까지 밀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야. 자 최연성 이거 승리를 최연성 예. 예. 이 경기를 잡으면 최연성 선수는 더욱더 강한 테란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밀고 치겠습니다. 화요일에 밀고 있는 이면 입구 쪽에서 마음먹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밀고 있는 이면 하지만 최연성은 자원 캐면서 상대편에게 침대한 타격을 주고 있어요. 예, 이기고 있을 때 100% 이기는 방법인 구치기
굳이 필요 없다 이거죠. 네, 예. 방금 뚫었죠. 최초로 버티니까 웃겠네요. 스타리그 챔피언에 등극하는 자리에서는 최초. 멋있게 등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담배를 제치고 담배를 제치고 이미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확장 기지도 없고 팩토리도 돌아가지 않고 아, 엑스시비가 없는 상태이면서도 이게 어떤 것 같습니까? 야, 이면 선수도 시즌. 멋지게 싸웠습니다만. 네, 3경기, 아, 4경기 때, 아, 두베랑의 신화까지 잠겼으면 거기에 드랍집까지. 아, 결국. 확실한 콤보. 결국 최현서 선수가 황제의 기환을 막는 분위기인데요. 네, 최현성 도저히 뒤집히기 힘든 상황으로 이면 선수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게스트 기지가 없는 이면 미네랄 마르죠. 게스트 말리죠. 자원출업자 그래도 다시 한번 문 막고 버티고 있던 이면. 예, 지금은 최현성 선수 생산대는 족족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 이쪽으로 모든 팩토리에서 랠리 포인트 잡아놓은 게 아닐까 생각 드네요. 네, 그리고 계속 오죠. 자, 아... 발키리 때문에 레이스는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만은 네. 시당 명령. 아, 입구도 열어주고. 예, 네 개의 네 개의 레이스에게. 두 개의, 아, 네 개의 발키리에게. 발키리, 네, 세 개, 네 개의 레이스 발키리도 들어갑니다. 4개 레이스만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맞게 없죠. 최현성의 명령 계속 오는 상황에서. 자, 이면 선수 얼마큼 먼저 있을지. 최현성, 탱크 트레이드가 됐고, 이제 부각 갑니다. 거기에. 아, 지금 이면 선수의 발키리가 멀뚱멀뚱 바라볼 수밖에 뭐, 없습니다. 없어요. 탱크 총 8개, 7개가 동동동동 쏘면서 이면 선수의 본진 나올 갑니다. 팩토리 놀고 있고, 새로운 온게임즈 스타리그 에버 스타리그의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허탈한 우승 대기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공성병기들이 공성병기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팩토리 물러서 팩토리 물러서 이면 얼마큼 버틸 수 있을지. 아, 아 이면 더 이상 하려고 해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지금 몰래 멀티를 준비해보지만 이미 상황이 너무나도 늦은 상황입니다. 네, 본진 장은 다 떨어졌고 게스기 접고 아, SG보다 더 많은 챔피언이다. 아,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 4대 천왕의 시대를 끊어내는 순간입니다. 최현상과 이미환이 펼쳤던 나를 새롭게 만든 휴대폰 에버 스타리 결승전.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 최현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